계속 이러시면 환자 건강만 해쳐요.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아야 여기서 나가죠. 동생은 또 와 있어요. 집에도 안 가고 며칠째 밤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고 싶어요? 그럼 밥은 먹었어요? 다 던져버렸어요. 영양제라도 맞으면 좀 나을 텐데 그거마저 거부하고 링거 꼽으면 빼버리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계속 저러시면 결박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일단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.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. 진짜 잠시만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나야. 야, 이 바보 새끼야. 네가 뭘 저랬다고 그러고 있어. 너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서 자꾸 그러면 다 네가 정신병자인 줄 알 거 아니야. 네 옆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포기하지 마. 나는 누나가 필요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. 나 계속 밖에서 기다릴게. 이누씨 커피 드세요. 이나 아직도 면회 안 되죠? 아, 저 은택이한테 연락받았는데 홍설 깨어났대요. 다행이다. 안 가볼 거예요? 내가 어떻게 가요? 근데 왜 혼자 있어? 그러게, 왜 혼자예요? 아, 엄마 아빠랑 가게 가시고 준이랑 아영이가 있어. 몸은 좀 괜찮아? 언니 딸기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. 드세요. 근데 선배는 아직도 연락 없어? 응. 누나 깨어나고 아직 한 번도 안 온 거죠? 진짜 이상하네. 누나 깨어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. 근데 왜 갑자기 연락이 없어? 언니 깨어난 것도 안 보고. 사고 수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화 한 통도 못 하나. 그치. 엄마 아빠랑 말은 안 해도 완전 서운해했다니까. 유정 선배도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? 홍 누나 이렇게 만든 사람 유정 선배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면서요. 선배 얘기 그만해. 왜 왔어요? 설이 병 누나는 걱정돼서. 나 저기 설이랑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재우 선배가 병 누나를 다 하고 진짜 뜬금없네. 둘이 원래 친했어요? 아니?
너 뭔 얘기를 한다고 자리까지 비켜달래? 몸 좀 괜찮아? 네. 피해를 입은 너한테 와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나 상태가 정말 안 좋아. 밥도 안 먹고 동생 면회도 거부하고 저러다 정말 이상해질까봐 너무 걱정돼서. 이노말론 유정 아버지가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데 유정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. 그래서 말인데 설에 네가 유정한테 말해볼 순 없을까? 미안해. 몸도 안 좋은데 와서 이런 얘기 해가지고. 몸조리 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올게.